미쳤더라. 시청률 봤어? 어? 합방 어땠어? 부결전 있어? 내 재현님 진짜 찐팬이야. 한 방송 재현과 연애라니. 2년 반년 전부터 봤을걸? 대본대로 하기 진짜 싫다. 야! 어, 성형아. 아, 어, 나연아. 재현님 실제 성격은 어때? 나연을 열심히 연기 중인 내 친구의 본명은 박서영이다. 감독님 말대로 안 했다가 조기 종영되면 서영이도 오빠도 일자리를 하나 잃게 되겠지? 재현님 방송 시작하기 전엔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거 알아? 에휴, 일단 대본대로 하자. 안녕하세요. 혹시 연유님 맞으세요? 네, 맞아요. 혹시 저희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주실 수 있나요? 네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. 진짜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야, 대박. 완전 셀럽 다 됐다. 에이, 셀럽은 무슨. 왜 이 정도면 셀럽이지. 야, 하루에 몇 명 정도 알아봐? 막 사인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. 너 사인펜 항상 들고 다녀. 어디가? 방송하러. 너 또 김자네 집 가지? 에휴. 내가 지 일자리 지켜주는 것도 모르고. 야! 다음에 신혼여행 컨텐츠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고. 아! 쏘리. 신혼여행 컨텐츠가 아니라 찐 신혼여행. 야, 가모님께서 미안하다. 야, 아무튼 이제 끌게. 다음 주에 보자. 안녕! 고생하셨습니다. 매니저가 밥 시켰는데 밥 먹고 가. 메인 남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매력적인 점을 찾아보자. 그 신혼여행 콘텐츠 있잖아. 내가 생각해본 곳이 있거든. 뭐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어? 좀 양아치 같긴 하지만 뭐 편하게 이야기해. 응, 편하게. 잘생기긴 했지. 몸도 좋고. 아니 그냥 둬도 되는데. 그래서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? 야, 근데 신혼여행 그건 진짜 가는 거야? 1인데 가야지. 어, 아, 개부럽다. 그럼 막 자는 것도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러나? 당연히 아니겠지? 아, 그래도 괴물었다. 보통 드라마라면 같이 여행가서 분명 뭔가 일이 일어날 텐데.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. 얼른 다음 대본 나오면 좋겠다. 작가는 뭐 하는 거야, 진짜? 야, 유현유. 응? 너 재현님이랑 여행 가면 그 방송 안 할 때 그것 좀 물어봐줘. 재현님 연습생일 때 뭐더라? 아, MG즈! 거기 데뷔조였는데 데뷔 무산됐거든? 잠깐만, MG즈? 응. 무산된 진짜 이유를 아무도 모르거든. 야, 씨, 존나 오랜만이네. 야, 갑자기 뭔 일이냐?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. 뭐야 이 새끼. 너 지금 막 돈 빌려달라 뭐 그런 거 아니지? 너 요즘 연유랑 방송하잖아. 너 왜 방송 보냐? 관심 없는 줄 알았더만. 연유가 내 친동생이거든. MG즈. 오빠 연습생 시절 데뷔 예정이었던 그룹 이름인데? 뭐야,
오빠랑 김지현이랑 같은 조 연습생이었다는 설정이었어? 그래서 뭐? 아니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? 어 내 동생이랑 방송 안 해줬으면 좋겠네. 야 그래 그러면 네가 내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해. 지금 방송 캔슬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인지는 직접 물어보고. 야 근데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아 이 동생한테 빌리면 되겠다. 지금 조회수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야. 너 아직 채규리랑 사귀지? 채규리? 김재현이 여자친구 있는 설정이었어? 너네 연애하는 거 내가 다 깔 거야 커뮤니티에. 그러니까 내 동생이랑 연 끊어라 제발. 지가 남친이야 시어머니야 뭐야? 야 씨발 까? 어? 까! 왜? 못 가겠어? 아, 별 수 없다는 걸로 협박 잡시고 이 병신 같은 새끼가. 야, 네가 크니까 동생 시다발이나 하고 있는 거야. 대본이 왜 이래? 우리 옛날에 왜 갑자기 데뷔 무산됐는지 기억나? 내가 쉴드 쳐주다가 그런 거잖아. 너 학폭 갈자 아니라고. 아이 개새끼가. 하시고. 너 때문에 몇 년이! 걔 막장이네 이거. 둘이 뭐해? 감독님 나와봐요. 왜 불렀냐? 장난해요? 난 진지한데요?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어딨어요.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. 그래 주인공 오빠가 남주랑 각오가 있는 설정은 그럴 수 있어. 남주가 여친 있는 채로 여주를 꼬시는 것도 뭐 괜찮다 이거예요. 근데 연예인급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 카페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게 이게 말이 돼요? 그 정도는 웹드라마적 허용이라 볼 수 있다. 그리고 둘이 마주보고 소리는 왜 지르는 건데요? 거기서 또 추리는 왜 등장해요? 재밌지 않습니까? 난 재밌는데 깔깔깔. 여러분, 이게 진짜 재밌어요? 봤었다. 주인공이 누가 딴 길로 세면 진짜 뛰어내릴 거야. 이제 그럴 일 없어. 가서 쉬어라.